Should I put the plants here? Just like. No. Aloha, 하와이 공인중개사 브로커 민용입니다. 세계적인 부동산 회사 리맥스 호놀룰루의 총괄 브로커이며 약 8, 90분 정도의 공인중개사분들의 감독과 계약서 승인을 맡고 있죠. 오늘은 서울에 사시는 한국 고객님께서 매각을 맡겨주신 코올라 콘도 매각 과정을 보여드리죠. 이 한국 고객님께선 화상 미팅을 통해서 저를 믿고 맡겨주셨죠. 저는 이 고객님을 저와 집을 무려 두 채나 구매해주신 제 고객님께서 저를 추천해주셨죠. 그래서 이 고객님도 절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죠. 제가 인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작년 2023년에 매각한 곳입니다. 자, 먼저 코올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죠. 주소는 1000 아와히 스트리트 2022년 9월에 완공된 최신 콘도입니다. 하와이의 부촌이죠. 워드빌리지 바다 앞 두 번째 줄에 위치한 코올라 콘도. 하와이에서 제일 큰 홀푸즈, 영화관, 다양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어서 편리한 곳이죠. 또한 워드빌리지 아주 별 안 되는 발코니, 즉 나나이가 있는 콘도 중 한 곳입니다. 바로 옆에 공원 그리고 스카이워크가 건설 중이라 몇 년 뒤 완공 후에 주변 환경이 매우 기대되는 곳들 중 하나죠. 또 호텔 수준의 고급스러운 공용시설들이 있어서 입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코올라의 다른 유닛들과 공용시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 하와이 부동산 민용에서 다른 영상들을 보실 수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하와이 최신 정보, 분양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도 있답니다. 자, 공인중개사라면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기본이죠. 그리고 플러스 추가로 도와드려야 할 것들이 아주 많죠. 자, 이제 오늘은 한국에 계신 셀러 고객을 대신해서 배관 점검에 나왔죠. 콘도는 이렇게 아주 가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이곳은 키패드가 있어서 문을 손쉽게 열 수 있지만 혹시 모를 안전 그리고 도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대신 출석해 드리기도 합니다. 미국은 정해진 시간에 수리기사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언제 올지 모르죠. 제가 출동을 해야겠죠. 유닛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진, 영상을 새로 찍어야죠. 이전에 찍어두신 사진은 전문가가 찍은 것이 아니었고 저는 꼭 전문가를 모셔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인테리어 분위기를 맞춘 소품을 구비해야죠. 그리고 영상도 새로 찍죠. 포인트가 되는 색상을 선정해서 분위기를 바꿔줘 봤습니다. 어떠세요? 훨씬 포인트가 살죠? 자, 이제 이렇게 새롭게 유닛이 반짝이는 순간입니다. 자, 투베드, 투베스, 두 개의 지정 주차장, 현찰 거래 145만 달러에 총 20일 클로징 하였죠. 실내 사이즈 968평방피트, 라나이 사이즈 65평방피트, 총 1033평방피트, 약 29평 크기입니다. 현관에서 바로 U-쉐이프의 주방이 이어진 이 유닛은 냉장고, 오븐, 식기 세척기가 모두 구비되어 있고 가전제품은 미엘레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물론 있죠. 신축 콘도답게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라나이, 즉 발코니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39층 고층답게 하와이의 도시, 바다, 산, 그리고 노을이 아주 시원하게 보이는 유닛이었죠. 안방에는 두 개의 클로젯이 있어서 수납이 좋았고 넓은 통창으로 워드빌리지의 전경이 보입니다. 안방 화장실은 씻는 곳이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맞은편 방은 안방과 떨어져 있어서 가족끼리도 각자 편하게 쉴 수 있고요. 여기 넓은 창 그리고 넉넉한 워크인 클로젯 공간이 있죠. 이렇게 하나의 화장실도 신축 콘도
카운터답게 인테리어가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카운터톱은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열에 매우 강합니다. 자, 이제 그 후 한국에 제출할 서류가 있죠. 이분은 한국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하와이 부동산을 매각하실 땐 한국의 해외 부동산 처분 변경 보고서를 꼭 제출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다른 추가 서류와 함께 모두 작성해서 보내드렸죠. 이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무조건 제출해야죠. 그리고 그 외 서류까지 모두 모아서 제 고객님께 제출해드렸죠. 그래야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국, 미국 모든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고객님을 안전하게 지켜드릴 수 있겠죠. 미국의 회계사까지 제가 안내해드렸죠. 자, 유닛을 판매하는 이는 물론 서류 작업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바이어가 가구를 구매하기도 하고 또 구매를 하지 않을 땐 가구를 다 치워야죠. 이렇게 따로 다른 구매자들에게 가구를 팔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다 팔아서 고객님께 전송을 해드렸죠. 고객님께서 매각을 하는 동안 한 번도 하와이에 오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남은 물품들을 패킹해드렸죠. 가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셔서 이제 이런 샤넬 귀중품들은 이렇게 패킹해서 하와이에 집을 구매하신 제 다른 고객님 두 분이 제 친구니까요. 그분께 보내드리기로 했죠. 자, 이렇게 깨지기 쉬운 제품들은 일일이 포장을 했는데 어느새 일을 하다 보니 저녁이 다 되어갑니다. 하와이의 노을은 언제 봐도 질리지 않고 아름답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와이 공인중개사로서 책임을 갖고 마무리 혹은 그 이상까지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라 어떠셨나요? 하와이의 콘도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 민용에게 연락주세요. 항상 성실하고 진심을 다해 여러분들의 부동산 구입부터 판매까지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말로